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나왔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이제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휴장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증시 또 미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아시다시피 오늘의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상승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호재가 오늘 상승을 이끌었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향후 이제 경기 또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마디 말해서 중국의 그런 우호적인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의 좀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시장은 좀 긴축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야 최근에 한 3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또 이번 달 FOMC를 앞두고서 지금 50BP 인상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일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400에서 한 2,500포인트 선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좀 박스권 구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지수 흐름보다는 좀 개별 업종 또 종목 장세가 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를 비롯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좀 강세의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중국의 이제 양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중국 소비 관련주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루 우리가 쉬고 왔는데 미국 쪽의 이슈나 시장 상황보다 중국 쪽에 조금 더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 네. 같은 경우에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오늘 좀 내일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오늘 5천원 만에 또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 자동차 업종을 네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면 자동차 업종,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일제히 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센티멘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지난달 2월에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YOY 기준으로 즉 이제 2022년 2월 대비해서 약 한 9%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나 전년 네. 동월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7개월 연속에서 월간 판매 신기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품 브랜드의 그런 경쟁력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뭐 JD 파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성과 지표에서 상당히 좀 우수한 좀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좀 인식이 점진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경쟁사인 또 뭐 GM 같은 경우에 이번 달 3월부터 픽업트럭 생산도 좀 감축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향후에 현대기아차의 MS 확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의 좀 센티멘트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천 원만에 좀 상승하고 있지만 네네. 당분간 이러한 상승 그림이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어쨌든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뭐 판매와 관련돼서는 뭐 줄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가 조금 방향성을 턴하는 모습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또 시장 개장할 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죠. 아, 네. 뭐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시황 내일장 전망 좀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오늘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네.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국내 소비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리오프닝 대장주로 좀 꼽히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틀 전 지난 28일 또 오늘까지 이틀 연속에서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틀 연속 좀 반등을 네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중국 관련한 그러한 좀 소비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제 어제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이제 코로나 19 그 PCR 검사 의무가 이제 해지가 되면서 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중국발 입국자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가장 빠른 좀 업황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4분기에도 지난 3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에서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하는 네.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182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2개 분기 연속에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올해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도 드랍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286%나 증가세를 네.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1, 2, 3월 이번 달까지 하면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대비해서 약 한 3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랍액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지금 회복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본 VIP 고객이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인 VIP가 아직 회귀하지 않았다,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네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달 이후부터 중국인 VIP 고객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좀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좀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중국 소비 관련 주 네.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내일 세워볼까요? 네, 우선 뭐 내일 현재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100원 정도 수준인데요. 내일도 네. 한 17,000원대 시초가 이 정도 부근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이틀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를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내일 저희 시초가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일장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봤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